하고 우리가 저 가리는 일찍부터 써라. 10cm부터. 염화가리 1kg. 설탕은 홍로는 6월 말까지, 부산은 7월 중순까지, 골드거리는 7월 중순까지, 골드칼라는 그 부산에 대해서 골드칼라는 가을까지 계속 거린 두 번에 칼라 한 번, 설탕, 염화가리. 요것들만 활용 잘하면 돼요. 염화가리는 봄부터 여면 가을까지 계속 열어. 그건 단 잎이 두꺼우면 더 여도 된다. 잎이 얇으면 적게 여야 된다. 원회장님 같은 경우는 잎이 두꺼우니까 염화가리 2kg 여먹거든. 그 떠나겠네. 나 괜찮다 이래요. 우리 2kg 4번 쳤어요. 2kg 4번 썼어요. 괜찮아요. 잎이 두껍기 때문에 사과가 빨리빨리 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네에서 제일 꼴찌라는데 예. 원래는 제일 커져 타워로 바뀌었죠. 거의 하루 만에 바뀌게 돼. 그게 올해 바로 바뀌는데 그걸 갖다가 영동에서는 지금 연면시비를 23번을 했으니까 그거는 두배 크다 소리나 동네 소문이 그냥 쭉 나버려요. 저 시키는 대로 자주 해버리면 그게 변화버리거든요. 근데 가짜가 아니에요. 황금을 놓고 아마 그 모르는 사람이 아, 저 사람 말 듣고 영향이 이렇지 때문에 좋아했다라면 에이 뭐 그럴까 이러거든요. 보통 보면. 근데 안 그래요. 황금을 놓고 정확하게 맞아집니다. 그래서 사과 이런 거두배 내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 있죠. 두배 내는 거 있다고. 예. 그거 그 밭이 아마 냉해를 안 맞았을 거예요. 냉해 맞았어요. 밑에는 맞았어요? 없어요. 예. 밑에는 없고 예. 위에는 지금 중간 엄청 커요. 이상만 있다. 아, 요 정도 이상, 1m 이상이야. 아니, 아니요, 그 위에 중간이잖아요. 중간 요금에 있어요. 예. 그럼 썰이 많이 맞았는데. 밑에는 썰이가 많이 맞았어요. 예. 지도사가 와가지고 예. 제일 심각하다고. 이거 그 뭡니까 이거 적고한 아줌마들 와가지고 사과를 사과 차지라 찾았어요. 사과가 없어서 오늘 갑자기 도깨비방망이가 딱 때렸나 사과가 막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도 갑자기 나타난 거야. 예, 그게 어지간한 것도 이겨내기도 하고 바뀌어요. 황금을 놓고 한 거는. 그리고 밀양에서는 액화를 열려가지고 큰 사과보다 더 크게 해놨어요. 그게 에코에서 그렇게 커요, 지금. 액화에서 액화를 열려가지고 정화보다 더 크게 해놨어요. 밀양에 가면. 저희가 그래요, 지금. 그 연면시비 했을 때문에 그래요. 엄청 커요. 액화에서 열었는데 액화에 열은 게 다른 사람 정화보다 더 키하는 거예요. 주먹대기만 해요. 예, 그 괜찮아요. 그런데 연면시비 횟수를 자주 해주면 액화색이 안 나고 정화색이 나와요. 액화는 가을에 가면 그 과실이 좀 부실하죠. 색깔이 피부가. 그런데 똑같아져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에 결정하니까. 사과가 지금 번들번들해요. 커지면서 그 가리가 들어가서 잎 두께를 그대로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남들보다 더 빨리 커요. 영동에 거는 23번 했다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작죠? 한 10번 정도는 작겠죠? 그렇지, 10번 작겠죠.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다른 사람 두배 된다. 그 집에 뜰감, 영동 뭐 둥시 그거를 갖다가 해놓는데 이파리가 이만큼이에요. 손바닥에. 예. 그 감에도 맞아보면 감이 이파리 이만큼 커버리죠. 엄청 커서 진짜. 예. 하여튼 또 다른 분 질문이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원회장님 그 뜻에 따라 가지고 일부 농가를 방문하면서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손 줄이기 위해서 측지를 많이 섞으라고 그랬잖아요. 야, 지금 주지. 소개하시 그 예. 그거 박대 되면은 한번 보내시죠. 가을 정전할 때 예. 저 밭에 가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 여기에 저